에서의 구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예, 처음에는 기독교를 몹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날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핍박하고 포악하게 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부귀영화 자기 일생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일생의 길을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3차. 그래서 그냥 전생애를 선교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리라. 그렇게 하고 뻔히 체포되는 것, 자기 인생에 중대한 위기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서 선교 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는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이 바울과 제수들을 호송하는 당시의 장군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알렉산드리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는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잠시 멈추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이 출항을 멈추게 하라. 큰 풍랑이 예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하물과 배의 기구와 인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니까 멈추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백부장을 찾아갑니다. 율리오 백부장이여, 이 출항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겨울을 여기서 보내시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 배가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합니다. 율리오 장군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이 일을 보고를 하여 물어보았더니 선주가 하는 말이, 이 배를 바울이 합니까? 이 항로를 바울이 가보았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늘 오고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장군님, 출항하십시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남풍이 불었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배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서서히 서서히 지중해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그 시점에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강풍에 결국은 배가 파선 지경에 놓였고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한 계시해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리라. 생명은 안전하리라.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출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근거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풍랑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풍랑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욥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이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은 아주 남풍이 불어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내 앞길이 확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희망찬 꿈을 갖고 우리 내 인생을 추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는 거대한 풍랑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 왜? 경제적으로 살만합니다. 남풍이 불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 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와 그물을 예? 버려두는 제자들처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기구마저도 버립니다. 왜?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은 절대로 남풍만 불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얼마 전에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예. 취장암이에요. 예. 이 수원에 있는 또 큰 교회 내 친구 목사는 2부 설교 때 설교 중에 쓰러졌어요. 예. 자기가 왜 병원에 실려왔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풍만 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하면 유라굴로라는 강풍 14절 말씀에 있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유로스와 아킬로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라고 하는 것은 북풍이라는 말이에요. 아킬로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다가 가다가 보니까 북풍이 불고 동풍이 섞여서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광풍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여러분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갈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장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내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광풍 앞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보물도 다 바다에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의사는 예. 그분은 수술 날짜를 정해지면은 그 환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술한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런 명의라 할지라도 큰 수술을 앞두고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의 손끝을 주장해달라고 믿습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원목으로 있었어요. 의사들 하고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는데 의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왜 그거 잘랐어? 너 때문에 인생 조졌어.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정의 풍랑이
광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옵니다. 질병이라는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 사업에 풍랑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풍랑이 올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풍랑이 왔는가? 예. 왜 이 풍랑이 왔는가? 예. 풍랑이 온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 바울은 비록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문가 사업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100%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가진 것에 100%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로의 정신이에요. 반드시 3분의 1은 남겨두는 겁니다. 예. 근데 100%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마추어입니다. 예. 아마추어입니다. 항상 여러분, 전문가들은 여러분, 안 될 것을 예비하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말을 어리석게 생각한 거예요. 선장의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선장의 말을 먼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바울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경험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거는 100%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여러분 위기를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장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선장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율리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바울? 당신이 이 배를 타보았어? 당신이 이 항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거기에서 이미 배 사람이 됐는데 평생을 그 바다를 다닌 선장의 말을 율리오는 듣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들으세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해요. 답답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고 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혼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전문가 경험이 뭡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아마 투자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는 왠지 그것이 부담스럽고 끌끄러워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안 통하더라니까. 전문가 말을 믿더라니까. 예. 이거는 대박이라는 거야. 대박이라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대박이 아니요. 쪼가리 다 났어요. 그 박을 쪽박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이 확 열리는 것 같아도 조심스럽게 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예. 먼저 23절 보세요. 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바울 때문에 이 배의 사람을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는 지금 큰 풍랑 속에 있지만은 바울 때문에 그 배의 사람을 지켜주었듯이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풍랑이 있을 때는 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풍랑인데 무슨 좋은 비전을 가진다고, 여러분 풍랑이 오고 있는데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잠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금은 뭔가 하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 여러분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게 돼 있잖아요. 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사람이 여러분 이 원리가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냥 세상이 떠나갈 듯한 이런 폭우가 쏟아져도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 다음날 풍랑이, 태풍이 지나가면 막 깨기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나 싶어. 우리 몸도. 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예, 걷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뜨거운 물 속에다가 찜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아프네. 그래서 아하, 나이가 들어서 발 관절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칼로 찢는 듯한 이런 아픔이 어떻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냈는데 멀쩡해. 아무리 뛰어도 오히려 더 이쪽 다리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프다고 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은, 예, 또 다른 쪽으로 건강할 수도 있구나. 참, 우리, 이건 무슨 말이냐. 인생은 해오리바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다가 탁 막히는 수가 있고, 예? 막히다가 보면은 그것이 또, 예? 새로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책에 보면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이 책이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실제 실화가 있었어요. 한 부인이, 예, 있었는데 이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 그래서 그냥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예. 설상가상으로, 예? 집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부인이 자기 집에 더 이상 이래서는 살 수 없다 해서 가스를 틀었어요. 가스를 틀고 그래서 그 일가족이 그냥 죽으려고 틀고 누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옆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을 옆집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 벨보를 잠갔어요. 잠그고 아이들을 잠을 깨웠어요. 빡!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왜? 예? 그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녀 귀한 선물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 책에 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좀 극단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저는 병원에 가야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해요. 어? 멀쩡한 거예요. 예? 물론 찢어져서 아프면 안 멀쩡하겠지. 예. 그러나 뭐 우리 몸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사업 다 무너지고 자녀들 다 무너지고 내 인생 아까 깜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예. 오늘 여기 오늘 이 성경에 볼까요? 뭐라고 있는가? 예. 아,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 구원의 빛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풍랑을 거두어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려주리라. 오늘 이 대한민국 걱정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 환경이라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야. 네. 여러분 주의 이분도 보세요. 이 여자분이 만약에 그때 옆집에서 찬송의 소리가 안 들렸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거기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에? 나는 이래전자 그 사장이 그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하다가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에? 사업에 실패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안 되면 뛰어내립니까? 나 그 잘 모르겠는데 그 뛰어내리려고 실제로 자기가 간 거예요. 에?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돌아와 돌아와. 그 돌아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확 뛰어 들려고 하는데 또 돌아와 돌아와 또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고 겁이 나더래요. 네? 자꾸 뒤에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돌아갔대. 그게 이래전자의 출발이라는 거야. 네? 그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안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슥 지나갔는데 위기 때에 여러분 귀에 있었던 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